아닌데? 불법이라고 뒤집어 씌운 당사자가 이놈이에요.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을 받았잖아. 요거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압박을 하는 거지. 너 이래도 이재명 11월 15일 날 구속시킬 거야? 우리 집안일을 우리 마음대로도 못해? 그럼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니놈들에 맞는 사람을 뽑아놔야 된다라는 거야? 니놈들 허락을 받고 여당 당내 경선을 너네들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이재명이하고 손을 딱 잡고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너무 야비하고 너무너무 잔인해요. 나는 이거 딱 터지고 기사를 보면서 뭐 많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야 이거 한동훈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논리 없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방송을 들어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한동훈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다 보니까 이재명을 아주 대놓고 감싸고 있죠. 11월 15일 이재명의 선거 전에 모든 거를 해결해라 압박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동훈 특검이 터지게 되면 뭐 이놈은 사형이죠 사형. 그러다 보니까 안면 몰수하고 지금 이재명 쪽에 딱 달라붙어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한동훈이가 녹취록이 터진 다음에 이런 파문이 이틀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아가리를 딱 닫고 침묵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요 근래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믿고 설쳐대다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싸대기를 쳐맞고 쫓겨난 뒤에 또 당내에서는 자기 기반도 없고 있어봐야 초선 나부랭이들 기생충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 이거 갖다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재명이하고 손을 딱 잡고 지금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식이 너무너무 야비하고 너무너무 잔인해요 이 새끼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게 지금 그 보수 쪽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하든 정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정권이 지금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명 플러스 이재명이 구속된다? 그러면 또 뭐 김경수가 됐든 문재인의 하수인이 됐든 민주당 쪽으로 또 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함인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의 이 녹취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윤석열 대통령만 이렇게 비유하려고 하면은 저들의 민주당의 프레임에 놀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역공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역공을. 그럼 어떻게 역공을 펼쳐야 되느냐. 자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요. 명태균이의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거 이런 사람 뭐 괜찮지 않느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 사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지? 자 여러분 주요 여당의 공천사항을 그 당의 이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이 당원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례입니다. 문재인도 그랬고 다 그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는 좀 틀리죠. 더 약했어요. 자 그렇다고 이게 잘못된 관례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보여지는 게 그 이유는 그 당에서 가장 기여도가 크고 가장 파워가 있고 그 당의 집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선거 때 본선도 아니야. 기여도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을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당에서 받아들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걸 민주당 니들이 몰라서 그러냐? 물론 이 대통령이 총선 때 다른 당하고 본선 때 그러니까 싸우는 본선에 개입을 했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무조건 볼 것도 없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런 사안과 분명히 틀리다라는 거예요. 자 자기 당에서 국민의힘 당에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경선에 꼽는다. 우리 집안일이야. 또는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겠느냐.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됩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법조인들한테 물어봐. 이게 불법인가?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이 법조인들인데 그걸 몰라서 이런 짓거리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좀 들어보면 먼저 미국의 사례를 보시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이제 그쪽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화당 경선 때 트럼프가 개입을 적극 해가지고 싹 다 트럼프 라인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그 불법입니까?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이 대선 구도하고 틀리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법이 아니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 뭐 고이즈미 키즈 한마디로
이 당시 그 타락하고 무능하고 노쇠한 일본 이 정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이즈미가 30대, 40대를 지역구에 싹다 꽂으면서 직접 본인이 선거운동까지 하면서 이 노쇠한 정객들을 싹다 무너뜨렸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일본의 공천, 총선의 공천을 선거까지 고이즈미가 다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통령이 본선에 개입을 했다면 그건 불법이고 민주당의 주장이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 집안일을 우리 마음대로도 못해? 그럼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니놈들에 맞는 사람을 뽑아놔야 된다라는 거야? 니놈들 허락을 받고 이 여당 당내 경선을 너네들 눈치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좋아.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이 논리에서 막힌다라는 거. 이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범행 전체에 개입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어요.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20대 총선 공천 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 시대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 당시 이거는 불법으로 완전히 규정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이거는 윤 대통령하고 뭐 문재인 뭐 이런 사례하고 또 틀려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좀 약하다. 그런데도 2년을 받은 거야. 박 대통령은 이 정무수석이 당시 그 현기환 씨죠.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일명 그 박근혜 키즈, 정치 경험이 없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공천을 줘라! 이것도 아니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초짜니까,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컨설팅을 부탁합니다. 이거야. 이거 해. 해도 불법은 아니야. 경선, 본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안 내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원이야. 모든 걸또 책임질 수 있는, 나름 집안으로 따지면 최고 어른이란 말이야. 그럼 집안 꼬라지가 돌아가는 거에 잘 되게 위해서, 야, 이거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경선에서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부탁한 거예요.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근데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등으로 6년, 2년을 때렸어요. 그리고 현기환 이 정무수석 역시 구속이 됐었죠. 이거 누가 했어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리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장관 자리도 주고 한동훈에게 여지까지 잘 이렇게 먹고 살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어. 근데 이놈은 지 이제 한동훈 특검이라는 게 야당에서 주장을 하니까 지 혼자 살겠다고 그냥 대통령실을 줄기장창 하루가 멀다 하고 마치 야당의 당대표처럼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급기야 이 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동훈의 계략이라고 하는 게이 사건을 수사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불법도 아닌데 이거를 뒤집어 씌워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은 놈이 한동훈 이놈이란 말이야. 너무나 잘 알지. 그러니까 이놈이 이재명과 같이 공작을 했을 때 대통령실을 공격을 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기 위해서 이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 충분히 의심을 할수 있죠. 불법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뒤집어 씌운 당사자가 이놈이에요. 한동훈.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을 받았잖아. 요거를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갖고 압박을 하는 거지. 너 이래도 이재명 11월 15일날 구속시킬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신났어. 한동훈은 악을 딱 쳐닫고 있어. 불 질러놓고 악을 딱 쳐닫고 있어. 난 몰라,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내가, 소스 줬잖아? 이놈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미국에 바이든 해리스 쪽에다가 예전에 법무장관 때 미국에 뭐 하려고 쳐갑니까? 거기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 날조로 수사했던 자기의 경험담과 그런 수사 조작 기법을 해리스 쪽에다가, 해리스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검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 거의 100가지의 혐의로 막 이거 하고, 한동훈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막 수천 가지를 그냥 막 이거 안 되면 이거 별건, 될 때까지. 그거 하고 퍼즐을 맞추면 딱딱딱딱 맞아요. 미국에 왜 갔냐고.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도 아닌 거를 공직선거법, 이 공천 개입으로 본선에 공천 개입하는 게 아닌데, 불법도 아닌데, 이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던 놈이 한동훈이라고. 요 소스를 민주당에게 주고, 민주당에서 터뜨리고, 민주당이 터뜨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그리고 한동훈은 악을 딱 쳐닫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과 문재인이 지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야, 이 사람 해.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이 여당의 당내의 경선 과정에서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 당원인 충분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관례입니다. 관례. 문재인도 했었고 다 했었던 거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명태균 녹취록 찻잔속 태풍 진짜 선거 개입은 문재인 맞죠? 제가 말씀드린 거 울산 선거 개입 아직까지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이거 얘기하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실제로 이 양정철이나 이놈들이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경찰까지 총동원해서 황운하 국회의원하고 있죠? 울산 선거 개입 여러분 아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녹취록은 당내 경선이라 불법도 아니야. 근데 문재인 이 자식은 송초로를 이 당선시키기 위해 갖고 아주 청와대가 통으로 개입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만 개입했습니까? 울산 경찰청장 그때 황운하였죠. 황운하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 빠지 달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렇게 해갖고 울산 선거 개입을 직접적으로 했는데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사를 많이 보시면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얘기하지만 이게 무슨 문제냐. 내가 봐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까 제가 사례도 얘기해드렸고 문제가 되는 게 없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바로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웠던 공직선거법 위반 아까 공천 개입.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도 불법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 한참 로로 이 사람들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 이걸 갖다가 뒤집어 씌운 게 한동훈이라고 그래서 징역형을 받게 했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명태균의 녹취록 명태균이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소스를 이재명과 한동훈이 물밑에서 공작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 소스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징역형을 받게 한 놈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걸로 먹히질 않으니까 충분히 이런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이재명에게 이거 소스를 준 거야. 야 이거 터뜨려라. 이거 우리가 내가 옛날 수사했잖아. 그래서 박근혜 징역 집어넣었잖아. 6년 2년 때렸잖아. 요거 대통령실 압박 충분해. 윤석열 형님도 알 거야. 나랑 옛날에 같이 수사했으니까. 요렇게 배신을 하고 이재명에게 던져주고 민주당에 터뜨리고 이틀 동안 한동훈은 아가리를 딱 쳐닫고 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